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 처리법, 오늘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말씀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는 그 옥토에 뿌려진 씨앗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씨앗 이야기죠. 천국은 뭐와 같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뭐와 같다?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게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천국은 뭐와 같다? 천국은 동상과 같다가 아니고 천국은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항상 신선한 것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떻게 한 것과 같다. 천국은 그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와 여초가 우거지고 그 다음에 물줄기가 쫙 흐르는, 그리고 풍성하고 먹거리가 많은 그런 어떤 좋은 장소, 좋은 환경, 천국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어떤 사람, 그 농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등장하는 천국에서의 요소,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씨앗입니다. 씨앗.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우리 안에 천국은 씨앗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티브. 예?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변화되는데 그 성장의 성장점은 뭘까요? 좋은 모티브입니다. 좋은 모티브. 아이들이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뭐 구구단을 배우고 뭐 숫자를 배우고 글자를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그래서 성장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어차피 글자도 보고 다 모든 것을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즉, 정보를 넓혀가는 게 성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정보라는 것은 처리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죠. 독일 학교에 그 아이를 학교를 보내면서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1학년 들어가기 전에 한국 부모들은 다 공부를 가르쳐요. 뭐 심지어는 막 구구단도 하고 막 어떤 집에서는 미분 적분까지는 안 가르치나요? 예? 막 한자 천자문 막 해가지고 가자마자 전국 1등을 시키려고 이제 그러는데, 독일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주죠. 예. 저희는 많이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산 조금 할 정도는 해가지고 보낸 것 같아요, 제 아이를. 그랬더니 1학년 때 선생님이 한 학기가 지나고 학부모 면담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얘는 수와 뭐를 좀 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렇죠? 얘는 남다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줄 줄 알았더니 얘는 좀 미리 공부를 하고 왔대. 근데 1학년 때 배우는 게 뭐예요? 숫자가 1에서 10을 안 넘어가요. 요즘도 그런가요? 예. 그렇잖아요. 100도 다 알고 간 애한테 10 이상 안 넘어가. 1에서 10 이상 안 넘어가.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백천만을 배우는 게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육은 씨앗이에요.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그 모티브를, 그 동기를 아이들이 공유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예. 씨앗이 뿌려져서 그 토양에서 발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씨앗은 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인큐베이터에서 난 아이들도 크고 잘만 자라더라고요. 감사하죠. 예. 작게 나와서 크게 키우는 거예요. 예. 이 서양 애기들은 조망만하게 낳는데 나중에는 엄청 커서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씨앗은 대단히 중요해요.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씨앗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뭐예요? 완제품이에요?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 우리 안에서 좋은 모티브를 불러일으키는 씨앗이에요. 가능성, 비전, 그리고 약속,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은 씨앗입니다. 예, 씨앗은 약하죠. 바람에 날려갈 수도 있고 어디론가 잘못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가능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천국의 두 번째 요소는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왜 좋은 씨앗이에요? 좋은 농부가,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좋은 농부가 값을 치르고, 자기가 값을 치르고 잘 준비했다가 정성껏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이 씨앗은 좋은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은 좋은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앗의 특징을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기억해 두세요. 기억 못 하시겠거든 적어 놓으시고. 좋은 씨앗이란 뭘까요? 열매가 잘 맺을 만한 씨앗? 그거 맞아요? 썩은 씨앗이 아니고 좋은 씨앗. 맞죠? 근데 제가 농사의 일자무식인 저이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무리 좋은 농부라도 말이죠. 씨앗만 딱 보고 이게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까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알까요, 모를까요? 농사 전문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다 알아요? 물론 뭐 썩었거나 좀 부러졌거나 이상한 거는 알겠죠. 근데 씨가 하나도 아니고 이만큼 준비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좋은 씨앗을 딱 보기만 하면 알아요? 알겠어요? 봐, 네가 생각해도 모르겠지, 그지? 네.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내가 기쁩니다.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좋은 씨앗이라고 말해요? 사기 아니에요? 거짓말? 여러분 그 강단에서 얘기하기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포도주 산지 중에 유명한 포도주 산지들이 있죠. 뭐 저는 그거 잘 몰라요. 보르도, 뭐 어디, 뭐 칠레 아니면 캘리포니아, 호주, 뭐 유명한 포도주 산지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 예, 프랑스에는 무슨 샤또 뭐 어디, 예, 그러니까 어디 포도를 그 재배하는 지역이 뭐 샤또 어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는 좋다. 근데 뭐를 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뭐를 보고? 거기서 난다고 다 좋아요? 언제나 좋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평균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은 믿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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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을 보면서 가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 가문이, 그 집안이, 그리고 음식점으로 얘기하자면 그 청국장집이, 그 해장국집이, 그 선지국집이, 그 사람의 주인이
자기 레시피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과 애정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해 가고 있다 그런 뜻이죠. 시장에 가서 아니 선지를 뭐 자기가 만들어요? 사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안 좋은 것도 오고 좋은 것도 오겠죠. 조미료는 뭐 자기가 다 뱃속에서 내놔요? 어디선가 사오는 거지. 어차피 사오는 것으로 음식을 하는데 어떻게 그 집에 가면 믿고 먹냐고요. 그건 그 사람의 애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정. 그 주인이 좋은 씨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 주인이 사랑과 애정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씨. 그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예.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틀렸죠. 어떻게 좋은 씨가 애정으로 판단할 수 있냐고요. 예. 이것저것 섞였겠죠. 그러나 주인이 애정으로 씨앗을 뿌린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알곡이 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농장은 언제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점에 갈 때 주인 보고 가는 쪽이에요. 영화 볼 때 저는 주연 배우 보고 영화 보지 시나리오나 제작비 보고 영화 보지 않아요. 주연 배우가 누구냐? 옛날 저는 옛날 배우밖에 모르니까 더스틴 호프만 믿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믿고 봐. 조연으로 나와도 믿고 봐요. 톰 행스 믿고 봐. 필라델피아만 빼고. 거기서 좀 그렸어요. 동성연애자로 나와서 저는 그 외에는 괜찮았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괜찮아요. 믿고 보는 거야. 지휘자 마찬가지예요. 예, 정명훈 씨가 지휘한다. 믿고 봐도 돼요. 믿고 봐도 돼. 그 사람 이 손가락 마디 관절 움직이는 것만 봐도 표가 아깝지 않아. 맞죠? 연주 끝나고 수석주의자 등치는 것만 봐도 재밌어. 뭔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사랑으로 준비한 씨앗은 좋은 씨앗이에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좋은 말씀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필요한 게 좋은 거지. 아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음식점에 가서 먹는데 주는 대로 먹어야지. 내게 필요한 게 메뉴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연구를 해보세요. 내가 골랐는데 그날따라 그거 아니야. 주인이 그래서 추천해줘. 오늘 뭐 좋아요?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단골 손님들은 그렇게 오늘 뭐가 좋아요? 오늘 생선이 싱싱한데요. 나 생선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러나 셰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한번 줘보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속에서 좀 안 맞았지만 그 주인이 셰프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추천해주고 나를 각별히 대해준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아 오늘 좋은데요. 아 역시 셰프는 실망시키지 않아. 아 그렇죠. 다음에는 다른 걸 한번 준비해 볼게요. 예 그래서 고객과 예, 단골 손님과 주인과의 관계가 형성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하고 예배 나온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은혜 받거든요. 설교자가 그 사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제가 이건 무슨 편견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세계에서 말씀 잘 듣기로 제일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설교하는 게 재밌어요. 설교하는 게 재밌고 재밌죠? 우리 박사님에게도 동의를 구했습니다. 재밌고 마음에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잘 실패하지 않아요. 뭐 어쩌다가 실패할 때가 있지만 잘 실패하지 않아요. 좋은 씨는 주인이 사랑으로 준비한 것이다. 아직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했네.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씨의 두 번째 조건은요. 미래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과거를 향해 심는 사람 보셨어요? 네? 어떤 집 주인이 내가 옛날에 월남전 때 먹었던 그 맛을 생각하고 그 맛을 되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글쎄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러다가 아마 손님들을 놓치지 않을까요? 예. 더더군다나 교육이나 아니면 그 어떤 것에 과거지향적인 것들.
우리가 종종 박물관을 만들고 그리고 옛 유적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은 미래를 위한 거죠.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집을 초가집으로 만든다. 그건 틀렸어요. 우리가 초가집을 복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가슴 벅찬 추수의 때를 위해서 우리로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씨앗 그것은 미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영인 마귀에게는 미래는 불안한 거예요. 과거는 아름다워요. 아 아름다웠던 시절이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나. 예.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지금은 맛이 없어. 옛날에 좋았는데 미래는 불안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태도입니다. 뭐 옛날에는 굉장했지. 그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로 인도하십니다. 미래를 향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씨는 미래적인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과거에 집착하는 것, 과거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말씀은 좋은 씨앗이 아닙니다. 미래적이에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분이 과거에 굉장하게 쓰임받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도 옛날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옛날 예화를 안 쓴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어떤 그런 훈장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비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게 그분이 마지막까지 청년의 마인드로 사역하실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닮으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씨앗이 항상 소망찬 미래를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씨앗의 특징은 순수하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씨앗이 순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것이 순도가 높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잡탕이에요. 뭐가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 예. 음식도 그런 음식은 좋은 음식은 아니죠. 원재료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그 맛이 살아있는 것. 그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면 그것이 맛있는 명품 음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언제나 순수해야 돼요. 뭔가 복선이 깔리고 복잡하면서 뭔가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야,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하거든. 부작용이 많아. 아니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에요. 뭐 정반합. 반대로 갔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천국은 그런 것들을 필요 없어요. 지옥으로 갔다가 돌아서 지옥이 마음에 안 들면 천국으로 와라. 그런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언제나 순수하고 긍정적인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씨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나중에 가라지가 되어서 좋은 씨앗들 사이에서 자라난다고 그럽니다. 악한 씨는 누가 뿌리죠? 예, 원수가 뿌렸다. 언제 뿌리죠? 사람들이 잘 때 뿌려서 언제 뿌렸는지도 몰라요. 언제 뿌렸는지도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것이 악한 씨앗이에요. 좋은 씨앗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주셔요. 분명하게 받아요, 우리는. 그런데 보통 악한 생각은, 악한 씨앗은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어디론가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씨앗의 특징 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악한 씨앗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틈새로 파고든 거예요. 소리 없이 틈새로. 아침과 밤과 아침 사이. 그리고
그 틈새로, 선한 것들의 틈새로, 틈새로 파고든 것이 악한 씨예요. 두 번째 특징은 좋은 씨앗이 미래적인 것에 반면에 악한 씨앗은 과거적입니다. 과거적인 것. 말씀이 자꾸 내 과거를 들추어서 괴롭힌다. 그것은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건 정죄라고 불러요. 회개라고 부르지 않고. 예. 내가 반성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뒤를 돌아다보면서 어떻게 쟁기를 갈겠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이지 않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개척을 할 수 있겠어요? 뒤만 돌아다보고 발목이 묶일 뿐입니다. 과거의 족쇄가 묶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진 레코드판처럼 과거의 얘기를 되풀이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테러블한 거예요.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얘기하셨고 천국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악한 씨앗의 세 번째 특징은 순수하지 못하고 탁하고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탁하고 부정적입니다. 좋은 씨앗은 누가 뿌리나요? 아무나 뿌려도 되나요? 아니죠. 선한 농부가 사랑으로 뿌리는 것이 좋은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선한 농부가 뿌립니다. 그 선한 농부의 이름은요? 사랑입니다. 선한 농부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선한 농부의 이름은 미래입니다. 선한 농부의 이름은 순수와 긍정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이름은 준비입니다. 준비. 여러분, 좋은 농장에서 준비되지 않은 파종이란 없어요. 그렇죠? 예. 부지런하고 그리고 베테랑 농부들은 항상 준비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농번기에는 예.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러 몇 시에 오는 줄 알아서 4시에 와요, 4시에. 아, 저는 금방 잤는데 금방 와 있어요. 네? 조금 전에 잤는데 금방 와 계시다고요. 왜냐면 일찍 나가야 되니까,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근데 4시에 와서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야, 왜 그럴까요?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 농사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는 순수하고 긍정적인 씨를 뿌려요. 예. 여름에 가뭄도 오겠고 그리고 장마도 올 겁니다. 태풍도 올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숨 쉬면서 뿌리잖아요. 그들은 긍정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수확을 기대하면서 뿌립니다. 악이 오겠죠. 틈새를 타고, 그죠?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오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는 한 해가 오고, 그러나 그 우연한 악을 염려하느라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선한 농부는 아름다운 선을 준비할 뿐이지 악을 생각하고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농부는 그렇게 오픈해놓고 천국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가는 그 천국의 농사에는 뭐가 많아요? 틈이 많고 허점이 많아요. 예. 여러분, 완벽하고 틈이 없다는 것을 기대하셨나요? 나는 예수 믿고 은혜 안에서 살면서 이제 허점이 하나도 없어. 천만에요. 허점이 없다는 것은 방어를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 아휴, 저분은 머리카락 하나 헝클어진 게 없어. 아휴, 얼마나 밤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예? 거울을 얼마나 많이 보고 화장실을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러다가 한올 헝클어져 있으면 가면서 얼마나 남편을 꼬집겠어요.
내 머리 헝클어진 거 얘기도 안 해주고 이 인간아. 그거는 여러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방어적으로 살면서 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못 속여요 여러분. 제가 척 보면 알아. 새벽부터 새벽에는 모자 쓰고 오는 게 맞아. 아니 물론 어른들은 안 쓰고 젊은 사람들 쓰고 오지. 근데 새벽부터 머리 이렇게 촥 해가지고 온다. 야, 그분 인생 힘들어. 예? 그분 인생 힘들어요. 아, 괜찮다 그러면 제가 취소할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힘드실 거야. 예? 흠 안 보이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 싫은 소리 안 해야 되고, 물론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실수 안 해야 되고, 예,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고, 뭐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느냐고요. 예.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아멘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점이 많아. 허점이. 그래서 그 허점과 틈새로 가라지가 파고드는 거예요. 가라지가 파고들어. 예. 어떤 집 정원에 가니까 예, 그 자풀이 하나도 없어. 그 집 주인의 성격은 평화로울까요? 까다로울까요? 되게 성격 좋은 사람들이 민들레가 많더라고요. 아주 민들레가 많아. 네? 근데 무시무시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그냥 정말 월드컵 축구장 같이 딱 청와대 같이 돼 있어. 예. 그분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네? 마음이 불편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네, 천국의 씨앗에는 허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난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방어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만만한 거야. 못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돼. 언제 카운터펀치가 올지 모르니까. 근데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만만해. 아무리 흉을 보고 틈을 잡고 뒤집어도 무방비잖아요. 그리고 반박할 수 없잖아요. 왜? 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긍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성으로 하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무방비 상태예요. 가드를 내려놓고 권투샵 한다고요. 그러니까 얻어맞기가 좋고 비난받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만큼 틈을 보고 흠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흠도 많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흠 없는 사람이라고요? 물론 흠이 없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은 그런 흠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사도가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놓고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하노라. 그 말은 무슨 뜻이잖아요. 흠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이고 우리들의 인간의 삶 속에는 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정원에 가면 여러분 좋은 집 정원에 가면은 철옹성처럼 울타리를 해놨나요? 그런 데는 교도소죠. 아니면 아주 쓰레기를 은밀하게 폐기하고 은폐하려고 할 적에 멀리 갖다가 놓는 것이고요. 그러나 평온한 집들은요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그 집이나 거실을 잘 해놓은 분들은요. 커튼도 안 내리더라고요. 우리 앞집이 커튼 잘 안 내려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엿보면 예, 안에 그냥 막 꽃들 막 이런 거 잘 해놓고요. 그리고 또 이게 등도 멋진 거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항상 열어놓고 우리는 항상 내리고 막 간유리 막 하고 막 내리고 막 그러죠. 예, 근데 예, 그 집은 확 열어놔요. 빵 먹는 모습도 이렇게 가면 가끔 보여요. 왜냐하면 정리를 잘 해놓고 또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오픈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상대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잘 공격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농부가 씨를 뿌린 바로 그곳에 가라지가 함께 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종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결실할 때가 되니까 아 주인님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죠?
그러니까 주인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울타리를 열어놓지 않았니? 우리는 오픈해놓지 않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비밀이고 은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픈해놓지 않았어? 저는 교회 홈페이지는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물론 무슨 막 악플이 들어오거나 이상한 예. 사이트 광고들이 들어올까 봐 저희가 글을 등록할 때는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놓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설교를 보는데 돈을 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역의 컨텐츠를 이게 무슨 대단한 영업비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사역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락을 걸어놓거나 비밀로 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런 철옹성을 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공유예요. 그리고 우리를 개방해 놓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허점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귀해서 우리는 우리를 오픈해 놓고 살아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씨는 원수가 뿌립니다. 원수의 이름은 틈새입니다. 원수의 이름은 과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이름은 우연을 가장한 악입니다. 우연히 온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요 의도된 악이에요. 그리고 이 원수의 특기가 뭔 줄 아세요? 뒤집기예요, 뒤집기. 추수의 날에 예, 알곡을 확 뒤집어 먹는 뒤집기. 선을 뒤집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요. 창세기 3장의 뱀은 하나님의 주신 보호와 사랑의 명령을 하나님이 아주 완고하고 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까다로운 존재로 뒤집었어요. 이 악한 원수는 우리의 순수한 열심을 뒤집어요. 그래서 그 열심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를 뒤집어요. 그리고 우리의 순수함을 뒤집고 신실함을 뒤집습니다.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우연인 것처럼 뒤집은 거예요. 알곡인 것처럼 가장하고 가라지로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고 팥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신자들에게 그런 가라지가 들어와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 뒤집히는 경우들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점점 부정적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점점 비판적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머리는 커지면서 전혀 순종과 행함과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되어간다든지 양육을 받았는데 웃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어두운 얼굴이 되어간다든지 예,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그 안에서 같이 자라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기가 처음에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와 악한 씨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한 좋은 씨의 동기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씨앗이 자라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추수했다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그냥 은혜 받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왠지 내 마음에 열심이 식어지고 순수함 대신에 자꾸 의심의 한계가 끼어서 그게 아닐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가정법이 많이 생기고 물음표가 많이 달리고 마음이 늘 편하지 않고 쉽게 은혜가 식어지고 그리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 그건 내가 지성적인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버려 두어라. 뭐를 내버려 두어요? 내 그런 마음을 내버려 두어요? 아니요. 가라지를 내버려 두어라.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가라지와 씨름했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가라지 하나 뽑는데 알곡도 하나 같이 뽑았기 때문이에요. 뽑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니까 너희들은 알곡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알곡이 자라는 것만 우리는 살피고 그리고 간직하고 그것을 바라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태클이 있어. 태클 놔두세요. 태클이 왜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태클 해결법 인터넷 쳐보고 말이야. 예, 태클 방지법 연관 검색어 막 찾아봐가지고 해법, 예, 어떻게 하세요 집사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 태클이 좀 걸려도 한쪽 발에 좀 쥐가 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라지 처리법이고 천국 추수법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와 피투성이 싸움을 벌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면 죽음의 행렬이 여러 군데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죽음의 행렬을 이루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행렬을 이루시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늘 고사를 지내요. 어떤 사람은 늘 어려움과 불평과 원망스러운 일들을 안고 지내요. 그러나 어떤 이는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티브를 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모티브를 내 안에서 그 씨앗을 붙들고 그래서 큐티는 말씀의 씨앗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종자씨를 잘 붙들고 그것이 추수의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 뽑는데 여러분 흰머리도 제가 옛날에 많이 뽑아봤는데 예, 흰머리 하나 뽑으면 검은 머리도 딸려 나와요. 그러고 나면 너무 속상한 거죠. 예? 야 이게 흰머리 뽑을 했더니 검은 머리가 뽑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놔두어라 놔두어라. 염색하면 된다. 예, 제가 언젠가에 염색할 줄 알았더라면 안 뽑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 하여튼 지난 일은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밭은 우리 자신이에요. 가라지를 뽑으려면 알곡도 뽑아야 하는데 그게 어디서 뽑냐면 내 안에서 뽑는 거거든요. 내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이 충격스럽고 슬프긴 하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악은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알곡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그게 자라게 하시고 거기에서 추수를 거두시는 거예요. 완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한 거 사모하지도 마세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 되시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그릇이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날까지는 노래하죠. 그날까지는 찬양하죠. 그날까지는 말씀을 담아야죠. 마지막 순간까지 내 기억에서 어휘사전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다가 주님의 휘날리 앞에 설 겁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의 모든 기억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가라지를 다 묶어서 단에 모아서 불에 태우시고 주님의 알곡으로 거두실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 섬기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어떨 때 생각하면 아, 이걸 못했구나. 저쪽에도 손이 안 가고 있구나.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24시간 거의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틈새에도 나쁜 씨는 얼마든지 날아듭니다. 해도 안 되잖아. 또 못하는 부분이잖아.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가라지가 되고 또 잘못된 결과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들이 자꾸 정죄하려고 그래요. 목회자에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그리고 위에서 기도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다 하지 못하는 이 아쉬움은 뭘까? 이 공허감은 뭘까? 예, 그런 틈새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성이 있는 농가, 명성이 있는 과수원, 그런 명가를 어느 날 갑자기 찾아든 틈새 몇 개가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농부의 사랑어린 파종과 그리고 정성어린 인내와 그리고 마지막 추수의 피날레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연과 같은 틈새들이 정성과 진액을 다 바친 헌신과 열매들을 정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씨앗을 끝까지 품었는가 그 사실만 확인하면 돼요. 마음속에 가끔 정죄가 찾아들 때가 있어요. 내가 방향을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케어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사람들이 케어가 없기 때문에 양육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열매가 되지 못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한 건 잘못된 게 아닐까? 잠깐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의 열심인가? 내가 어디 가서 목회 세미나에 가서 어떤 것 하나가 옳다고 생각해서 유행 따라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좋은 씨앗인가? 좋은 씨앗이지요. 그 씨앗은 자라고 있죠. 우리 주인이 이제 그 수고를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좋은 씨앗을 붙들고 천국의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돌갯바람이 불겠지만 과수원을 앗아가지는 못하실 거예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좋은 농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함께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복음과 함께 은밀한 율법주의가 있어요. 복음과 함께 또 값싼 은혜가 있어요. 복음과 함께 이중적 정죄가 있어요. 복음과 함께 그러나 기쁨이 없는 차가움이 있어요. 복음과 함께 열심을 가라앉히는 냉각장치가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관합니다. 선한 농부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알고 그대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내외끼리 서로 흔들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네? 기도했다고 너무나 낙관하고 있는 거 아닐까? 흔들지 마세요. 제발요. 네? 순수하고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좋은 씨앗을 품고 있는데 가까운 데서 흔들지 마세요. 제 교회도 와서 목사님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닐까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좋은 씨앗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좋은 모델이 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다 향기 흩날리고 사라지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주님이 추수 거둘 때까지만 있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 그렇다면 기쁘게 가야죠. 추수의 오곡백과 향기 흩날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야죠. 여기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이르렀죠? 이 세상 한탕주의로 뭔가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다가 도망치듯 빠져나온 것이 여기였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이곳에 줄로 지어주신 기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터를 일구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한 것 아니었어요? 주님이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참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제가 히브리서 10장 묵상하다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추수의 날이 가깝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농부는 알곡을 거두어 두리리라. 예, 모티브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낙관은 그거예요. 주님이 미리 계획하고 선하신 의지로
좋은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셨는데 악한 우연이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가라지는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만만하다고 틈새로 파고드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망망한 바다의 일회편지와 같은 위태로운 그 삶, 그 조각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길을 달렸고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냉소주의가 만연하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불신이 많고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에 변질된 이름으로, 지성주의의 이름으로, 뭐 개혁의 이름으로, 갱신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좋은 씨앗을 간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더 아멘하고 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사랑하기에 힘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코스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기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